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래핑맨입니다. 자, 쿠크런 뉴월드. 이번에 이제 새로 출시된 패티 3개나 있죠? 마시멜로 햄찌, 미스 도레미, 미스터 파솔라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편에서는 마시멜로 햄찌부터 한번 자세히 한번 보죠. 자, 일정 시간마다 앞으로 나아가 젤리를 먹어주고 생명 물약하고 코코아 마시멜로 젤리 쏟아낸다. 코코아 맛 쿠키하고 조합 보너스고요. 자, 구운 마시멜로에 초콜릿으로 눈과 입을 그리다 실수로 체리 시럽이 떨어져서 빨간 코가 생겨났다. 매우 반짝이는 코라서 만일 누군가 봤다면 불붙는다 했을 정도라나 친구들의 놀림 때문에 마시멜로 몸을 잔뜩 웅크리던 햄찌가 달라지기 시작한 건 코코아맛 쿠키를 만나고 나서부터이다. 이제는 볼이 빵빵하게 한입 가득 젤리를 먹으며 달콤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햄찌. 자, 젤리를 먹고 생명 물약과 코코아 마시멜로 젤리를 쏟아낸다. 그래요. 예. 자, 코코아맛 쿠키하고 체력 감소 10% 느림이 있네. 자, 그래서 에피소드 2에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어 달리기는 하지는 않고, 자, 뭐 점수를 내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도대체 어떤 능력이 있는지, 어떤 움직임, 모션, 네, 뭐 있는지 그런 것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자, 이것도 하지 말아야. 오, 와. 저런 거였군요. 아까 잔뜩 쏟아냈었지. 자, 오호. 야, 이거 되게 좋다. 생명 물약을 주니까 소환수 추가 점수 하는 거 하면 되겠는데? 이것 봐. 굉장히 자주네요. 빵. 근데 앞으로 나가서 젤리를 먹어주는 건 뭐였지? 이건 아닌데. 앞으로 먼저 달려나가서 젤리를 먹어준다. 아, 코코아맛 쿠키가 생명 물약을 먹었을 때 얘기야? 이거 지금 자성 먹은 거잖아, 이거는. 저 점수가 지금 1000만점. 그래요. 또 이제 새로운 패시 나왔으니까 또 조합 보너스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쿠키런 연구원들 있잖아. 수석 연구원들. 이분들이 또 이번 주하고 주말 크리스마스까지 쉬는 날이 맞지. 연구원들은 연구에 늘 점령하시니까 아마 어디 특별하게 효험이 있는 그런 조합이라면 분명 연구하셔가지고 성과를 보여주실 거예요. 자, 쿠키를 저렇게 먹다가 내뱉는 거지. 언제 앞으로 나가는 거지? 아, 때가 되면 알아서 가는구나. 꼭 내가 지금 자서 그걸 안 먹어도. 이거 뭐야? 아, 이거 지금 사랑의 세레나데 보유 효과였군요. 이런 거구나. 자,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깜빡아. 자, 이렇게
생명물약을 계속 주니까 코코아 컵을 타고 오래 갈 수도 있고요. 자, 이 정도까지 해보면 되겠고. 짠. 자, 이런 패시였네요. 예. 이런 패시야. 코코아만 쿠키하고, 이걸 뭐 벌써 해가지고 뭔가 하신 분은 없겠지? 보자. 한번 봐야겠네요, 예. 빰빰. 자, 지금, 김민우님. 그럼 이런 식으로 사용하셨구나. 여기서 타임이 가능하고. 여기도 뭐 별로 없네, 아직은. 예, 아직은, 예. 시작한 지 지금 연구 중이어가지고. 아직 뭐 특별한 성과는 안 보이네요. 자, 그래요. 짧게 짧게 하죠. 예. 이번 편 일단은 다 이어서 하면은 찾아보기가 힘들잖아. 마시멜로 햄찌 테스트 플레이 하는 거는 이번 편에서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미스 도레미 그리고 미스터 파솔라시 소개 테스트로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죠. 자,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전 래핑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